래퍼 마이크로닷, 본명 신재우 25과 가수 겸 프로듀서 산체스, 본명 신재민 32, 형제의 부모가 과거 이웃 주민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몰래 이민을 갔다는 의혹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닷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20일 관련 증거들을 디스패치가 공개하며 사건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이날 디스패치는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피해본 사람들이 20년 동안 복원하고 있던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입수했다며 1998에서 1999년 제천경찰이 피해 신고자들에게 보낸 공문서 여러 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1998년 8월 7일 제천경찰서에서 피해 신고자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피고소인 A가 도망 중으로 기소중지 송치라고 처리 내용이 적혀있다. 디스패치는 A가 마이크로닷의 엄마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에서 경찰은 귀하께서 1998년 6월 20일 우리 경찰서의 A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A가 도망 중으로 소재 불명하여 기소중지 처리하였기에 양지 바란다고 전했다. 1999년 6월 29일 작성된 또 다른 통지서에는 귀하께서 1999년 5월 27일자 당경찰서에 A를 상대로 제출하신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바 범죄 혐의 인정되어 사기죄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이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 처리 통지서가 더 있었고 또 다른 사건 사실 확인원에는 1997년 5월 25일 충북 모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옥목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2,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그 즉시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음이라고 쓰여있다. 한 제보자는 당시 제천 사람들 10여 명 이상이 고소한 것으로 기억했다. 사건은 당시 6세에 불과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와 지인들 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논란이 불거진 후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 법적 조치라는 반응으로 발끈하자 제보자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누군가의 피눈물이 그 마이크로닷의 성장의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상처를 생각한다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20년 전 충북 제천 송악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7년 5월 깨친 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리고 전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고 충북 제천경찰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닷 소속사 측은 마이크로닷 부모님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 단것.com